14번, 다음 극한 값을 구하여라. 가로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가로 ln 가로 x 플러스 2 빼기 ln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극한값 구하는 거지, 리미트는. 근데 ln이 나와버렸다, ln. ln. 이래 버리면 우리는 그 무리수 2를 뽑아낼 생각을 해야 돼. 여기 리미트 ln 이런 게 나오면은 무리수 2를 뽑아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 보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일단 로그 빼기 로그잖아. 로그. 그러면은 진수의 나눗셈. 나눗셈.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모로 가는 거지, 분모. 그래서 ln x분의 x 플러스 2 해놓고 보니까 x분의 x 플러스 2는 1 플러스 x분의 2가 되는 거지, 1 플러스 2. 자, 여기에서 그럼 이제 뭐가 보이지? 근데 x 무한대네?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요 상태로 풀어도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자 이거지. 어떻게 하냐? 치환시켜. 치환. 그러니까 x가 0에 가게끔 치환을 시킨다고. x가. 그러니까 이제 요 x가 아까 t로 치환하겠지. t x분의 1을. 근데 x분의 1을 t로 놓고 풀어도 답이 나와. 답이 나오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어떻게 하냐? 아예 얘를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얘를. 하는 김에 아예 얘를 치환을 해버려. 그러면 더 쉬워. 더. 그래서 x분의 2를 치환을 해버린다. 아예. 아예. 그 x분의 1을 t로 놓으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 t가 0으로 가겠지. 따라서 t가 0으로 가게 돼. t가 0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는 뭐가 되냐? t분의 2가 되는 거지. x는 t분의 2가 되는 거고, 곱하기 ln 가로 1 플러스 t다. 여기 t가 들어간 거지. 1 플러스 t. 1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리미트는 뭐가 되냐? 리미트, 그러면 요 t가 여기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2만 남는 거지.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끝났잖아. 세팅 끝났지. 세팅.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t는 분자로 올라가면 t분의 1이 되고, 요건 이제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갈수 있는 거잖아. 진수 거듭제곱.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t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리수 2.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2가 되니까 2 곱하기 ln 2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만 남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1을 하니까 2다. 자, 이런 식으로 치환을 요놈을 치환을 하면은 조금 좀 편해진다. 가로 2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에 x-1의 2제곱. 아,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자, 이거 딱 보니까 자, 희한한 모양이지, 그치? 희한한 모양이야. 희한한 모양인데 지금 분모가 막 0으로 가네, 그치? 그것도 지수에. 지수에. 그럼 우리 본능적으로 요거를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본능적으로. 분모에 있는 x-1. 그 지수의 본능에, 지수의 분모에 있는. 그래서 x-1을 t로 놓는다고. t로. 그럼 요게 이제 x가 1로 가잖아. 1. 그러니까 x가 1로 가니까 t는 0으로 가는 거지, 그치? x 1로 가니까. 그다음 x는 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항시키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x들 있잖아, x. 여기 x 있는데 이걸 다 t로 바꿔줘. t로. 그 t로 바꿔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여기 있는 거 이제 다 t로 바꿔줘. 그러면은 이제 x가 0으로 하면은 t는 0으로 가는.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x 자리에 t 플러스 1 들어가는 거고. 1. 그다음에 요 지수는 t분의 2가 돼. 1 놓고 보니까 이 무리수 2가 나오는 세팅이 됐네. 그러면은 1 플러스 t로 바꿔줘. 1 플러스 t. 1 플러스 t로 쓰면은 그러면은 얘랑 역수만 되면 되잖아. 역수. 그치. 그러면 t는 0으로 가고 1 플러스 t가 되고 t분의 1로 잡고 제곱 잡고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된다? 무리수 2가 된다, 2. 그치? 그러니까 t가 0으로 가고, 맞춰졌지, 여기에?
t하고 t분의 1 역수됐지. 그러니까 무리수 2가 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가 있다. 가로 3번. 가로 3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x-1분의 x제곱 빼기 2의 x-1제곱. 자, 그럼 이제 본능적으로 보이지?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될지? 아니, 이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니, 여기 분모에 x-1도 있고, 여기 지수에 x-1도 있고, x가 1로 가고 있고. 자, 우리는 이제 본능으로 우리는 수학을 풀어야 된다. 뭐냐? x-1을 t로 넣는 거야. t. 그러면 x가 1로 가면은 t는 0으로 가겠네. 그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t로 바꿔줘. t로 바꿔주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 그럼 t는 0으로 가고, t는 0으로 가다. 분모는 x-1이니까 t분의 분자는 x의 제곱. 그러면 x는 t 플러스 1이잖아. x 제곱하면은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된다고.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t제곱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공식 하나 있지? 그 리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리수 2가 나오는 공식 하나 있지? 요거를 생각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핵심이지,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중요해. 그 2도 여기서 이제 2도 중요하지. 저 리미트도 중요하지만 요거 1도 중요하지, 1도.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식으로 풀기 위해서 다시 세트 한번 지켜 주는 거야. 어떻게 해 주냐? t가 0으로 갈 때에 t분의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로 2t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야, 그러면은 우리 공식 쓸수 있네. 공식.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 분리시키면은, t분의 t의 제곱 플러스 2t 빼기,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에, t분의 2t 빼기 1. 그러니까 2의 t제곱, 빼기 1. 요거라고, 요거. 그러면 나왔지? 나왔지? 얘는 뭐가 돼, 얘? 얘는 공식 있잖아. 공식.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2, 여기 1. 1. ln 2가 되거든. ln 2가 되니까, 1이라고, 1. 그럼 1이 되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 그럼 얘는 요게 인수분해, 아, 요게 약분이 되지, 약분? 약분이 되니까, t 플러스 2가 돼. t 플러스 2. 그 약분한 거 쓰자, 약분한 거. 그래서 요걸 약분하면은 가로 t 플러스 2라고 t 플러스 2.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때리면 2만 남지 2. t의 0이더라니까 2. 그래서 답이 2 빼기 1이야. 2 빼기 1. 그 얼마? 1이다 1. 1.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처음 풀 때는 좀 까다로울 텐데 이거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다음 문제. 15번.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B 값을 각각 구하여라. 가로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x분의 ln 가로 a 플러스 3x는 b. 그제 그 미정계수 구하는 건데, 차례차례 보자. 자,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x가 0으로 간대. 분모 0으로 가네? 분모가? 근데 극한값 존재하지?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분자도. 그래야 극한값 존재하지.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극한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분자가 x가 0으로 가면은 0이 나와야 된다고, 0. 0. 그러면 이제 요 x가 0으로 가면 요 0 집어넣어. 0. 그러면은 ln a가 얼마가 나와? ln. 그럼 ln a가 0이 나와야겠지. 그래야 분자 0이 되겠지. x가 0으로 가니까. ln a, 그럼 a는 1이네. 1. 그러면 a에다 1을 집어넣어. 1. 그럼 b는 리미트 x분의 ln 1 플러스 3x. 야, 그러면은 이게 또 뭔가 스토리가 보이지? 지금 리미트랑 ln이 붙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지?
그 무리수 2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요런 문제에서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아야겠지. 분자에 있는 3x랑 분모에 있는 거랑 같아야 돼. 그래서 3x로 고쳐줘. 그러니까 분모에다 3 곱했으니까 분자도 여기 여전히 1이고 3을 곱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에 분모에 있는 3x는 분자로 가면은 3x분의 1이 되고 로그가 있으니까 지수로도 갈수 있지? 진수의 지수로 간 3x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갔을 때에 리미트를 먼저 계산해도 돼. ln보다. 리미트가 여기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 3x분의 1. 그러면은 무리수 2가 나온다고, 2. 무리수 2.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 ln2가 되는 거야. ln2. 그러니까 1이지, 1. 그러니까 1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 그래서 아무튼, 아, 그럼 뭐야, 그러면. a는 1이고 b는 3이네. 자, 이렇게 푸는 문제다. 가로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ax제곱 빼기 b는 ln2다. 자, 이게 그러면은 또 그거지. 그거. 자,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미정계수인데 x가 0으로 분모 0으로 가지. 분모.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분자.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러니까 분자에 x가 0 집어넣으면은 분자.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분자. 여기 x가 0 집어넣으면은 1 빼기 b가 되거든. 이것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는 1이야. 그래서 일단 b는 1이 나왔어. b는 1. 그럼 이제 a를 구해보면 되겠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2의 ax제곱 빼기 b값. 요게 ln2다. 그리고 공식 있지? 공식. 이제 이 공식은 좀 암기를 해야 될것 같아. 아, 참, b 대신 1 집어넣고. 이제 이 공식은 암기를 할것 같아. 중요한 게 뭐냐? 2의 거듭제곱하고 분모가 같아야 된다는 거. 계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저기 a를 곱하고 그러면은 분자에다가도 곱하기 a를 하는 거야. 곱하기 a. 자,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은 그럼 1이 되는 거지. 1. 1. 1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1이 된다고. 1. 1. 그럼 여기가 1이 되는데 1 곱하기 a는 그러면은 ln 2. 아, 그러면 a는 ln 2네. 그래서 a 값은 ln 2가 된다. ln 2. 다음 16번. 16번 다음 빈칸을 알맞혀서.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여기 있는 거다 공식 암기지? 자, 그 무리수 2를 정의를 한다. 어떻게 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 가로 x분의 1제곱. 요건 어떻게 간다?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이건 이제 암기지? 암기. 그다음에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2의 x를 x의 자연 로그. 자연 로그. 라 하고 간단히 ln으로 나타내. ln. 그래서 ln x와 같이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로 3번. 자, 리미트 x 0으로 할 때, 그럼 요거, 분모에 있는 x는 분자로 x분의 1로 가는 거고, 요것도 거듭제곱 x분의 1로 가지. 자, 그러면 리미트가 붙어버리면은, 이건 뭐 2가 되니까, ln 2가 되니까 뭐가 돼? 1 되는 거지, 1. 1.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가로 3번 하나 더 있지, 요거. 요건 뭐다? 이거 조심해야 돼. 리미트 x 0으로 할때 x분의, 로그, 이거는 이제 로그, 밑이 a인 로그지? 가로 1 플러스 x. 이건 뭐다? ln a 분의 1. ln a 분의 1이라는 거. 처음에 암기하기 좀 힘들 거야. 그 다음에 가로 4번. 리미트 x 0으로 갈때 x분의 2x제곱 빼기. 이거다 1이다. 1. 그 다음에 리미트 x 0으로 갈때 x분의 ax 빼기 1은 ln a가 되는 거.
RNA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이지? 이거 이제 여러 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풀었는데 결국은 암기를 해야 돼. 이거 다 암기해야 된다. 좀 쉬었다 하자.